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신천지가 제주 지역에서도 활동하면서 공격적인 포교 활동과 말씀 집회 등을 진행해 사회적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핵심 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은경 기자가 짚어봅니다. 신천지에서는 핵심 교리를 믿게 하도록 반년 동안 사람들을 교육하고 신도가 되는 자격을 줘 교주에게 충성하게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신천지에서 천국을 의미하는 신천신지 교리, 정통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것에 반해 신천지는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구 멸망 후에 나타난다고 기록돼 있지만 신천지는 이만희 씨의 스승인 유재열 씨가 만들었던 것이 처음 하늘, 그리고 이 씨가 이미 만들어낸 새 하늘과 새 땅, 곧 신천지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과거가 기억되지 않고 슬픔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집단 내에서도 다툼이 있고 이탈하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천지 말씀만 믿고 따르면 인생 만사가 해결된다는 망상적 종말론에 빠져 이들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오직 이만희 교주에게 목숨을 거는 꼭두각시 인생을 살고 있다. 취업, 진로와 먹고 사는 문제에 지친 시민들은 이런 사기적 종말론으로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는다는 점에서 신천지는 시민들의 건강한 사고를 파괴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사기 조직 신천지에 가족을 잃은 부모 형제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백방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신천지는 육체 영생 교리와 14만 4천 교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강조합니다. 신천지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이만희 교주와 함께 천국에 있는 신천지 신도는 곧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 14만 4천 명이 육적 세계의 신천지 신도들 14만 4천 명의 육체에 임해서 하나가 된다는 신인 합일의 과정을 통해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84년 신천지가 생긴 이후에도 신천지 바돌롬의 지파장이었던 신모 씨와 신천지 7교육장이었던 윤모 씨 등 강사들도 죽고 열혈 신도들 중에서도 결국 사망자들이 나왔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교 활동과 헌금, 출석 등의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침투에 신천지를 전파하는 추수꾼 활동이나 무리한 포교 활동을 벌이다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임마진 14만 4천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과 부활이 신인 합일이라는 성경도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수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 종교 사기 교리는 신도들의 헌신을 강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삶을 상납하도록 만드는 조건부 시한부인 종교 사기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스스로를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라고 칭하고 있는 이만희 교주. 하지만 정작 이만희 교주가 싸웠다고 주장하는 오모 목사도 이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과 함께 어디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싸움을 해 이긴 것인지에 대한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만 받고 있습니다. 또 이만희 교주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다는 비판만 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